무분별하게 유행만을 쫓는 행위는 개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. 이거 죽는 거 아니다. 영빈 마마. 근데 우리 후궁들까지 나서서 그런 일로 전화를 힘들게 해서야 돼. 스크린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배우 김태훈, 박소담의 영화의 영화의 발견입니다. 발견입니다. 제시카, 외동딸, 일리노이, 시카고. 그 선배는 김진모, 그는 이사촌. 내가 먼저? 극 중에 5장에 우리가. 네. 아 근데 오늘 왜 두 손으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? 우리 팬들이 많이 놀랄 장미 할아버지와 나라는 연극을 네 대학로에서 하고 있습니다.